도아님은 요즘 방송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성격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.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방송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팬들도 실망하고 있으니까 팬들한테 사과해요. 내가 니들한테 사과를 왜 해야 되는데 그게 사과를 하겠지. 시청자들 어떻게 합니까? 요즘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. 너무 예전에 진짜 안 이랬어. 근데 맞아요.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바뀐 것도 있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바뀐 것도 있고. 저는 바뀌게 된 계기를 알고 있어요. 뭔데? 그냥 28살 내 친구들이랑 엄청 싸우고 나서. 야 너 왜 이래? 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조금이라도 얘기를 했다는 애면 모르겠는데 얘는 남한테 예전에 쓴소리 한마디 못하던 애예요. 나는 얘가 욕도 하는 것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. 안 지 몇 년 됐는데 근데 몇 년 전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. 근데 얘는 너무 많이 참았다가 터진 거라고 너무 크게 터진 거야. 너무 크게 터졌고 근데 얘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건 뭔지 알아요? 이렇게 자기가 변했고 자기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팬들한테 X같이 행동할 때 모르는 애들 바로 내가 언제 그랬어? 나 안 그걸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지가 변한 것도 알고 있고 맞아. 지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가 고쳐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. 근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아니까 힘든 거지. 더 안 되니까 지금이 편할 때도 있다. 어떨 때 근데 그치? 이렇게 계속 살잖아. 주변에 아무도 안 살아. 난 그게 제일 걱정. 그 좀 방송을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진짜 딱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. 너의 시간을 가져야 네가 즐기 시간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도아예요.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모든 일을 쉬지는 못하지만 조금은 쉬어야 하고 그리고 12월 22일 날 콘서트를 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모든 걸 쉬지는 못하지만 오늘 케이 오빠랑 합방하고 나서부터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화를 못 다스리게 된 게 너무 한심하고요. 남한테 피해주는 거 진짜 싫어하고 아무한테나 화내는 사람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그러고 있어요. 그때 그렇게 엄청나게 다짐하고 나서 나는 앞으로 평생 상처 하나 안 받고 차라리 남한테 상처 주고 살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 냈었던 것 같고 화를 참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소리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었는데 그때 그 일 있으면서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친구들과 싸우게 되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아무것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뭐 하는 척 이러는 척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충격적이었었고요.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굳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졌었어요.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한테 좋게 대하고 그러고 싶었던 마음들이 어느 날부터 다 사라지고 나한테 짜증나는 말, 화나는 말 하나만 하면은 1000배로 갚아주겠다는 마인드로 살았었어요.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진짜 엄청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주체를 못 하겠어요. 이제 분노를 이제 주체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냥 이 생각해요. 사실 나 하나만 화를 참으면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행복하다면 참아도 될 일이라고 모든 걸 참아도 된다는 마인드로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.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격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막대하는 거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다 생각해 두더라고요. 그래서 생방송은요 조금은 쉬고 싶어요.
생방송은 좀씩 쉬고 거진 평생을 진짜 누군가한테 피해 안 주고 살려고 노력했었던 게 그냥 다 한순간에 이러는 척 저러는 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살짝만 짜증나는 게 있으면 화내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K랑 채희 언니랑 얘기하고 나서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그냥 어제 뭔가 이 마음을 말하게 되니까 뭔가 너무 현타가 와서 지금 제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해놓은 일들 너무 많아서 생방송은 일주일만이라도 좀 쉬겠습니다. 얼마 전에 제가 거진 한 달 동안 쉬었었는데 일주일이건 뭐 2주건 또 쉬어서 더 죄송합니다. 생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못 올렸던 것들로 인해서 대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못해서 생방송 또 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. 많은 분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앞으로 더더욱 발전하는 동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